오셔서 타투를 받으시는 동안에 뭔가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긴장하셨는데 이제 지민님께서 계속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거 5분이면 끝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독여 다독여 주셨구나. 주셔가지고 전국시 작업도 한 5개월 정도 걸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전국시하고 이제 우정 타투 얘기를 계속 언급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또 지민 씨가 중간에 오셔서 멤버들이 원래 몇년 전부터 이제 단체 타투 하자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지민 씨가 이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된것 같아요. 지민 씨가 추진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됐죠. 네. 오, 이제 오셔서 타투를 받으시는 동안에 뭔가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긴장하셨는데 이제 지민님께서 계속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거 5분이면 끝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독여 다독여 주셨구나. 주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타투를 받는다는 게 몸에 새기는 거다 보니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었나 봐요. 멤버분들께 워낙 다 친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친구들 같았어요. 네. 새기게 된 글자가 숫자 7이잖아요. 근데 이 7은 누가 정했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멤버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7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 7로 하자 이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네. 거기서 이제 멤버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7을 조금 더 똑같이 하지 말고 좀더 의미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같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각자 뭔가 부위나 아니면 의미나 이런 걸다 담아서 이렇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네.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위도 다 다르게 설정하면서 의미가 다채롭게 들어간 거네요? 한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께서 라이브 방송에서 즉석에서 이제 추천받는다 했는데 팬분들 얘기를 듣고서 그 부위를 정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지민님께서 손가락에 이렇게 타투를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마이크를 쥐고 이제 가수시고 이제 노래 부르실 때 항상 아미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서 얘기 듣고서 저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정국님의 몸에도 우리 폴링님의 타투가 새겨져 있어요. 네. 혹시 어떤 계기가 됐었던 걸까요? 정국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시고 혹시 이제 이름 그 그림 밑에 이제 작가 사인 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혹시 이름 써줄 수 있냐고 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시면서 그렇게 사인을 하신 거죠. 이렇게 BTS 타투이스트라는 별명이 새로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솔직히 계신데 더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지민님하고 이 문제로 되게 얘기를 엄청 오래 했었어요. 다독여 주시고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앞으로 더좀잘 살자. 많이 알아봐 주시지만 스스로의 삶은 항상 한결같이 뭐 저는 유지하시고. 그냥 뭐 항상 타투 열심히 하고 그림 열심히 하고 그냥 네 그런.